One. 네, 안녕하십니까. 초보와 함께 연습하는 배드민턴.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지금 라켓 보이시죠? 네, 라켓에 이쪽 네, 6시 방향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여기 그루멧 한 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쓰게 네, 라켓을 못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쪽 부분 한, 둘, 셋, 넷 그리고 네,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쪽 부분 총 8곳 그루멧이 지금 현재 보시면 당연히 이쪽 부위는 네, 원홀 네, 그루멧이지만 네, 이쪽도 예, 원홀 그루멧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제대로 된 네, 땅땅한 그런 또 품질을 나타내고 있는 라켓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되는데요. 좀 물렁물렁한 네, 조금 브랜드 또 인지도가 없다든지 또는 완전히 저가로 이제 만든 그런 품들, 저가품들 네, 그런 것은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을 매실 때 네, 그래서 이것을 네, 그루멧 세트라고 하죠. 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루멧 세트라고 하면 네, 여기서 많은 그루멧들이 있지만 네, 이것 보십니까? 네, D자 네, 그루멧 두 개 함께 끼울 수 있는 D자 그루멧을 준비하셔서 네, 여기 보이시는 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그러면 네 개가 필요하겠네요. 네, 디귿자 그루멧 네 개 빼볼게요. 그냥 예시로 네, 원홀 하나 빼고 네, 옆에 것도 하나 빼고 네,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보시면 하나는 길고 네, 한쪽은 약간 짧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 굵기를 굵기에 따라서 네, 굵은 쪽을 긴 쪽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또 잘 안 들어가네 지금.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아이고 예, 네, 들어갔습니다. 하나 들어갔고 하나는 아까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면 약간 사이에서 걸리네요. 보면 딴 걸 해볼까요?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기, 이쪽이죠. 쪽을 놓고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네. 네, 라켓이 홀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홀을 뚫은 것도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휴. 이것을 뺄 때 원호를 이 라켓은 다행스럽게도 뭐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네 이렇게 파손이 돼서 그루멧이 잘 빼지는데 그루멧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네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영상 네 초보 함께 연습할 배드민턴에 네 드라이버로 네 빼는 저렴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을 네 게시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쪽에 아 요걸로 해야겠네요. 예, D자도 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넓은 것, 좁은 것. 네, 요 넓이가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그리고 좁으면서 네 그런 것을 잘 분간해서 네,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안쪽은 네 양쪽 안쪽은 네 길이가 짧으면서 네 이쪽 부위가 네, 짧으면서 이쪽은 긴 것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예 바깥쪽 두 것은 양쪽에 네, 길이가 조금 더 넓으면서 네 높이가 짧은 것. 네, 요렇게 끼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쓰시던지, 그리고 뭐, 악기는 그 라켓들을 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쪽 부위가 아무래도, 예, 6시 방향이 이렇게 스트링을 낼 때 좀 충격이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좀 대부분의 라켓들은 이렇게 D자, 그루멧이 돼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원홀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라켓이.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다. 네, 그러면, 네, 이쪽 D자 그루멧을 교체해서, 네, 끼워주면 좀 더 파손을 방지하고, 네,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초보와 함께 연습하는 배드민턴, 네, 그루멧 6시 방향, 네, 튜닝하기, 네, 마치겠습니다.